여기는 충남 서천군 농업 기술센터입니다. 오늘은 2021년 이 마케팅반 교육 있는 날이에요. 한번 농업 기술센터 전경을 둘러보겠습니다. 나무가 너무 멋있게 전지되어 있네요. 지덕채노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돌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 큼지막한 돌 간판이 통천 문 농업기술센터를 홍보해주고 있어요. 옆에는 마서면 사무소 사무실 전경이 보이네요. 빨리. 생명을 지키는 농업, 농촌의 희망, 생활 개선에 여기에서 생활 개선에 대한 주부들이 와서 많이 배우고 가는데요. 제빵 기술, 식초 만들기, 또 필요한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주기별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등나무로 만든 휴게소가 보이네요. 여름에 등나무 꽃 피어 있는 아래 앉아 있으면 시원하니 꽃향기도 맡고 좋을 것 같아요. 와, 소나무. 키 큰 소나무가. 네, 열심히 찍어야죠. 찍어주세요. 이곳은 농업기술센터 들어오면 첫 번째 있는 생활과학관입니다. 여기에서 제빵도 배우고 식초도 만들고 술도 만드는 교육관이에요. 여기는 농업기술센터 본관 사무실 전경이랍니다. 여기는 각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는 간판이 있네요. 2층으로 된 교육관도 있고요. 보이고요. 이곳은 벼 재배하는 농가를 위한 쌀 품질 관리실이랍니다.
농업인 교육장 강의실도 보이고요. 여기는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종합분석실이라고 있어요. 태액비 성분 검사 접수실도 보이고요. 농사짓는 토양의 흙을 여기로 가져오면 성분을 분석해서 농민들한테 알려준답니다. 회의실, 휴게실도 보이네요. 또 찍어. 농약 보관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곧 설명회가 있을 예정인가 봐요. 찍어, 찍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죽었네. 안으로 들어오니 따뜻하니 좋네요. 여기는 직접 채소반 실험할 수 있게 포트도 정리했고 상토도 있고 탁자도 되어 있고요. 여기 앉아서 실습하는 장소인가 봐요.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실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는 천연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네요.
가시겠어요? 녹화돼. 왜? 말도 하지 말라고. 녹화돼. 왜? 말하지 마. 녹화되고 있어. 녹화돼. 이따 자르면 시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난 찾다 갔다 못 찾았네. 이게 뭐예요? 멋이 보는 거예요? 와, 이건 무엇일까요? 난 도저히 모르겠네. 블루베리 같은데? 블루베리? 네, 블루베리 아, 묘목을 묘목을 시험해줄까? 실습해놨나 봐요. 시험 체험이 아니지. 예. 아, 묘목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우, 됐다. 나가야지. 다음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교육자. 이곳은 무량 시감자 생살 온실입니다. 와, 온실 두 동 크게 해놨네요. 들어가나? 저쪽으로 한번 사람 들어가 있는데? 아, 아마 지금 여기 안에 사진 찍는 거 같아. 안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감자 재배를 하고 있나 봐요. 시감자 넣고 키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와, 크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우량 시감자를 보급할 예정인가 봐요. 열심히 하시네요. 달 안에서 뜨거울 텐데. 자,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농기계 임대은행에 가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후면 쪽으로 길이 차들이 다닐 수 있게 포장을 잘 해놨네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왼쪽으로 작은 연못도 있네요. 아직 3월이라 꽃이 안 피었는데 꽃 피우려고 꽃망울도 준비되고 있어요. 한 달하면 예쁘게 필 것 같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돼요? 응. 말도 해야죠. 아, 지금 3월이라 농기계를 쓰는 농부가 별로 없어서 문이 닫혀 있어요. 보통 5월달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요. 분농사 시작으로 하니까. 아, 여기 이용 안내문이 있네요. 영농철 3월, 6월, 수확철 9월, 11월, 토요일, 공휴일도 임대가 가능하다고 써있네요. 농기계 임대 사업장 사무실도 보이고요. 저 뒤에
농기계가 아주 많이 있네요. 직원들이 정비도 해놓으시고. 은행 옆에 작은 산책로가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하얀 복면이 환하게 피었네요. 너무 예뻐요. 벚꽃도 피었네. 나무의 새싹들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봄이 왔다는 게 실감이 돼요. 초록빛 새싹이 너무너무 예뻐요. 껍질로 지붕 만들어 놨어요. 아우, 정감 있어요. 와, 대롱나무가 수령이 오래되었나봐요. 너무 멋있네. 이쪽은 농업기술센터 주변 수선화꽃 예쁘다. 아우, 수선화꽃 너무 이쁘게 피었어요. 포천군 농업 지역답게 주변에 노는이 많이 보이죠? 농업기술센터 뒤에서 바라본 전경이에요. 아, 온실 너무 잘 해놓으셨네요. 농기계 은행도 크고요.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주변 전경하고 건물만 둘러보았어요. 실내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관계로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만 살펴보았답니다. 감사합니다.